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지역 폭염과 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방 소방관 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고 산불 지역에 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 폭염은 캐나다가 데스밸리보다 더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폭염은 이제 시작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라 나옵니다. 마이애미 비치 콘도 붕괴로 숨진 사람 16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147명이 행방불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내일 현장을 방문해 가족과 희생자 가족과 구조대원을 만납니다. 연방 하원이 노예제를 지지했던 인물들의 동상을 의회에서 철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고 공화당 하원 서열 1, 2위는 철거에 찬성했지만 리스 체니 의원이 쫓겨난 자리를 차지한 서열 3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약 9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를 심각하게 찾는 사람은 실업자의 10%입니다. 수십 년 만에 고용인이 고용주보다 유리한 입장인데 일자리를 더 심각하게 찾지 않는 이유는 각자 다릅니다. 구글이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뉴멕시코주의 로스알라모스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내무장관 각 지역의 주지사가 지금 서부 지역의 폭염 그리고 폭염에 잇따른 산불에 관해서 대통령은 브리핑을 받기도 하고 마련을 했었던 어떤 그 대통령의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특히 이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소방관들이 일시적인 기간에 임시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소방관들이 연구한 직업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뭐 산불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염이지만 사실은 이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는 그 텍사스주의 뭐 전기, 절전 이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아주 극단적이 되는 기후,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 이슈만 극단화되는 게 아니라 날씨도 너무너무 극단화되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부통령도 함께 오늘 자리를 했기 때문에 먼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My brother-in-law is a California firefighter. 부통령이 먼저 나오네요. As a senator, I have visited the scene while the embers were still smoldering of the fires. Paradise, 네. for example, California. 파라다이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어서 본인이 상원 의원이었을 때 파라다이스라는 그 이름의 지역에서 산불이 났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름이 파라다이스가 완전히 파라다이스와는 반대적인 곳이 됐죠. 그래서 본인이 상원의원으로서 거기를 방문을 했었을 때 그곳의 지역 관계자가 얘기해 주기를 일단 봤을 때는 굴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고요. 또 도로, 자동차 길은 어디냐? 자동차 길은 자동차가 달리는 곳이 곧 길이 된다. 아무것도
완전히 폐허가 된 그 같은 그 산불, 극단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의 브라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방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본가죠. 워싱턴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산불이 나면은 대피하는 이런 거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때 대통령이 산불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이 같은 그 조치를 취하고 역시 그 워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그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going to have to do have your backs, and that's my intention. I'll close by just saying thank you to everyone. 네, 연방 정부는 항상 이 같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뒤에서 무언가를 도울까, 아무튼 뒤에서 그 후원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프라든가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고, 연방 소방관의 최저임금을 $15,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소방관이 돈을 많이 받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소방관의 봉급도 다르고, 또 산불을 끄는 사람들은 최근에 산불이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지만 수감된 사람들이 뭐 시간당 $1 정도를 받고 산불을 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방관, 불을 끄는 소방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그 구획을 정하는 건지는 또 저도 들어올 때 방금 들었기 때문에 봐야지 되겠으나, 일당 연방 소속으로 불을 끄는 소방관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로 한다 하면서, 소노마 카운티에도 지금 연방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의 콘도 붕괴와 서부지역에, 미국 서부지역에 캐나다 하면은 미국, 이제 아메리카라는 큰 대륙으로 볼 때는 북미잖아요.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캐나다에서 너무 100도 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튼이라는 지역이 어제도 낮 최고 기온이 121도, 사흘 연속 최고 역사적인 그 온도 기온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리튼이라는 곳이요. 인구가 한 뭐 300명도 안 되더군요. 2016년도에 249명이었으니까 지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300명이 안 되겠죠. 이런 곳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한 1300마일이나 북쪽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지는 거예요. 아니 라스베가스 그 사막보다도 북쪽으로 13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낮 최고 기온이 121도고, 그리고 이제 같은 그 비슷한 지역에서 캐나다 이제 서부 지역 미국과 가까운 워싱턴, 오레곤 이쪽이 지금 기온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굉장히 높은 것인데, 그런데 뭐 한 지역에서 25명이 숨지고 캐나다에서도 며칠 사이에 몇백 명이 숨지고, 그 이유가 이 더위가 당연히 주가 된 이유고요. 이 정도로 미국 그 북미 캐나다를 포함해서 서부 지역의 폭염은 이제서야 시작이다. 날씨의 극단성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상사태가 선포되지만 이 비상사태의 선포도 영원할 수 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소방관이라는 이 직업이 아주 그 영구히 계속돼야지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불 시즌에만이 아니라 시즈닝 잡이 아니라 1년 내내의 잡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요. 해서 제이 인슬리 그 워싱턴주의 주지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비상사태의 시작이다. 워싱턴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뭐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그런 주이기도 하지만, 특히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지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왔었던 정치인입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기후변화를 강조를 그 했고요. 아무튼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에서도 사망자가 24시간 동안 갑자기 25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쭉 그쪽 지역이 이제 산이 있는 지역이죠. 아주 웜하게 된 따뜻하게 된 그런 그 산악 지역에서 밤이 돼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그 히트돔 현상이 계속 이어져서 시애틀도 108도, 포틀랜드도 115도.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인 것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지난 50년 동안 태평양 이 북부 지역이 서부 기온이 태평양 북태평양 서부 지역의 기온이 화씨 3도가 올랐는데 이 같은 것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애틀 지역이 지금까지는 에어컨 없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그 사업체에서나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뭐 선풍기도 살 수가 없다면서요. 며칠 전부터 계속 에어컨도 한 대도 남아있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갑자기 더워서 뭐 전혀 에어컨 선풍기 모르고 살던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이것이 갑자기 날씨가 여름에 폭염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망자가 나오는 뉴노멀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 뭔가를 바꾸지도 않으면. 여러 도시에서 독립기념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4일,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입니다. 불꽃놀이를 금지합니다. 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해서 포틀랜드, 밴드, 뭐 오레곤 그쪽 지역도 전부 그렇고요. 로스앤젤레스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불꽃놀이 금지는 아니다 하던데 이것도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폭염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조차도 이 날씨에 극단적인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타주가 지역구인 존 컬티스 공화당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공화당 의원 쉬운 한 명,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네요. 이 함께 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 같은 그 비상사태다 하는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모아서 어떤 그 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요. 워싱턴주, 오레곤주가 지역구인 의원들 3명이 조인을 했는데 뭐 클리프 벤츠 의원 오레곤주에 아니면 뭐 워싱턴주에 댄 뉴하우스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조인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산불이 이렇게 나고 기후변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세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 자체에는 그 기후가 변하기는 변하다 하고 인정은 하면서 이게 꼭 사람으로 인한 기후변화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변하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는데 변하는데 그럼 정책을 만들어야지 된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워싱턴에서는 모든 게 정치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존 컬티스 의원도 기후변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해. 뭔가를 우리가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엊그제 제가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돼? 그 뭔가를 왜 미국이 해? 중국과 인도에서 해야지.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많은 나쁜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잖아. 중국과 인도가 해야지 하면서 미국의 정책 또 의회에서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제 공화당이라는 당 자체가 원래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변해야지 된다. 다른 나라에는 중국이나 인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개인이 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개인이 책임이 있다. 카플링도 해야지 되고 전구도 전기를 많이 원하지 않는 LED로 바꿔야지 되고 자동차 여행을 줄이거나 안 해야지 된다. 그럼 걸어서 여행 다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그 쉬운 한 명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극박하다 하고 어떤 뭐 자신들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미셸 스틸 의원 또 영킴 의원은 이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아주 가볍게 이 터치한 것인가 보다 하고 영국 그 신문 가디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된 거예요. 영국의 가디언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캘리포니아의 주민이 부부가 조수아 트리를 그 법과 맞지 않게 뽑아서 본인들의 이제 그 집터에 심으려고 뽑아서 벌금을 $18,000를 물게 됐다 해서 저는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조수아 트리는 정확하게는 뭐 나무라고 하기는 그렇죠. 식물은 식물인데 뭐 다육 식물 선인장과 비슷한 조수아 트리인데 조수아 트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그 보호 식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내셔널 파크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부가 본인들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샌브란디노 지역에서요. 이 그쪽에 뭐 조수아 트리 내셔널 파크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트랙터로 조수아 트리를 36구리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이 지으려는 그곳에 가져다 놨는데 넘어뜨리기 전에 이웃이 안 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수아 트리를 넘어뜨리면은 이거 위법이야 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 주민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이 같은 이웃인데 신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야생동물보호국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그게 1월 달에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계속 이제 이어지고 조사하고 또 조사관이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 조사 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나서는 결국은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게 뭐 $4,100 벌금에 6개월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부 한 사람당 $9,000 해서 $18,000 벌금으로 끝내게 됐단 겁니다. 부부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부부는 적당한 지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크기라 그러니까 키요 나무라고 저도 하네요. 조수아 트리잖아요. 나무의 키 이게 어떤 적절한 것에 따르면은 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그리고 일부 벌금은 이 두 사람 부부가 냈어요. 그런데 $18,000는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해서 이제 뭐 내셔널 파크에서 어떠한 그 자원봉사 비슷하게 일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탕감하는 얼마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몇몇 년을 일해도 아마 다 못 갚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조수아 트리 내셔널 파크이 2019년부터 지금 뭐 팬데믹 등등으로 문을 닫았잖아요. 요즘에 다시 그 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 신사라고 하더니 신사도 아닌 거예요. 막 여기저기 낙서가 돼 있고 나무가 망가지고 나무를 베고 트레일도 다 망가지고 사람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야지 되는데 안 살면 엉망진창 되는 것처럼 내셔널 팍도 사람이 가져야지 이게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데 아주 이렇게 다 폐허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데미지를 복구하려면 200년에서 3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조수아 트리가 조수아 트리도 요즘 캘리포니아주가 너무 덥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저러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존율이요 0.02%만 살아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조수아 트리는 이 기후변화, 폭염 등등에 성년이 되기 전에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수아 트리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그 보호해야지 되는 그런 식물군에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지 되는 보통 우리가 선인장 정말 물 안 줘도 잘하고 하는데 기후가 이 집 근처의 선인장과 그쪽에 사막지대의 선인장과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수아 트리조차도 견딜 수 없는 몸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면서도 살아남는 조수아 트리조차 살아남지 못하는 기후 변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그 돔파이어가 있었잖아요. 했을 때 4만 3천 그 에이커의 조수아 그 트리 숲
그 모압이 사막에 그것도 많이 황폐화됐고 해서 지금 이런데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연보호 내지는 기후변화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또 지역에서는 반대랍니다. 이거 더 보호해야지 된다 하면은 추가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면 부동산 개발에 해가 된다. 부동산 개발이 이 지역에 돼야지 우리 집값이 오르고 우리가 부자 동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후 변화, 극단적인 날씨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산불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산만 망가지고 산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간에게 해가 되죠. 산불이 날 때에 며칠씩 여러분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그 자연은, 그 현장의 자연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럼 자연이 숨을 못 쉬면 그게 그대로 인간 이쪽 환경에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 보호와 기후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것들이 터지는데 요즘은 점점 조금 그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극단적인 변화를 자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 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콘도 붕괴 속보 또 바이러스 속보 그리고 연방 하원의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델타 바이러스는 세계 90개국 이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질병통제국이 조금 애매한 입장인데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마스크 벗으라고 했다가 또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에서는 그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마스크는 벗어도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꼴대를 자꾸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질병통제국처럼 커다란 이런 기구에서는. 그런데 이제 LA 카운티에서는 뭐 실내에서 백신 접종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벗어도 된다 했다가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시카고나 뉴욕의 경우는 마스크 쓴 것을 다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그 로컬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로스앤젤레스는 주민의 지금 LA 카운티를 표본으로요. 60%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를 하면은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1% 미만이거든요. 그런데도 LA 카운티는 한번 너무나 심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 마스크를 실내에서 쓸 것을 권하고 있고요. 세계 보건 기구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과학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지 된다는 데에 대해서. 그러나 더 많은 과학자들은 로컬에 맞게 그 적용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 그리고 뭐 호주의 여러 그 큰 도시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다시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때문에 알파와는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와는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가 비교할 수 없이 더 빨리 퍼지고 또 더 증상이 심각하고 합니다. 북한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내용을 미국의 많은 매체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관계 당국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또 희생양? 하는 뜻에서 미국과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해서 제가 잠깐만 그 부분만 읽어드리자면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게 된 목적을 언급하셨다면서 총 비서동지께서는 국가 중대사를 맡은 책임 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비한 국가 비상 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라 힘드네요.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태만했다는 얘기 같죠.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그로 인해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셨다.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대회와 당전원회의가 토의 결정한 중대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 중요 인자는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엄정하게 분석하시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일을 잘 못했다 하고 관계, 뭐 건강, 보건 관계자들이겠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사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전염병 주간으로 주간까지도 선포를 하고요. 지금 북한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어떻게 공급받아야지 되냐면 코백스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도 코백스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이렇게 합쳐서 국제적으로 지금 뭐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됐는가 인구별로 배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백신을 기부할 때 코백스를 통해서 더 많이 뭐 70% 이상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국가가 이제 따로 정해서 배분을 하는 식인데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6월달 오늘까지 원래는 190만 도수는 코백스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받았어야지만 됐는데 너무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미국이나 여러 해외에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돼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당 책임 간부들이 능력이 없네 하고 뭔가 그 희생양으로 어떠한 추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콘도 사태는 7일째입니다. 14명이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고 147명이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냉정한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품고 있죠. 또 인간의 생활에서 항상 기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믿고 있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주 냉철한 그런 그 현장의 담당자 전문가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품고 있다. 가족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애미 데이드 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나서는 이제 구조 작업은 계속되는 거죠. 끊임없이 몇백 명이 지금 147명이 행방불명인데 200명 이상이 구조 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모든 가능성 조사는 이제 그 원인, 사고 원인 가능성은 모든 것에 다 집중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이 빌딩을 관리를 했었던 윌리엄 에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일하는 5년 동안 그라지에는 늘 물이 차서 물이 조금 차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는 뭐 1피트, 2피트까지 물이 차올라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그것을 퍼냈어야지 됐고 그리고 이런 일 너무 심각하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또 관리 책임자는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야. 이거 전부터 계속 일해왔어. 81년도에 지어진 콘도니까요. 그러면서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죠. 소금물이 그라지 홍수
이런 것들이 점점 퍼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금물이 집안을 흔들 수가 있잖아요. 이 빌딩에. 특히 이제 또 뭐 만조 때 빌딩으로 확 들어오고. 왜 캘리포니아주의 뭐 주마비치 이런 데 가도 바닷물이 집까지 쫙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좋은데 결국은 수십 년 이어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건축 자재, 건축 그 시공법 등등 그 관리에도 있고 해서 내일 대통령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을 해서 희생자 가족도 만나고 뭐 피해자 가족들도 만나고 구조대원들도 만나고 해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지난해에도 한번 통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의사당에 이제 그 남부연합기라든가 아니면 남부연합 그 전, 남부 그 전쟁을 할 때 예, 뭐 어떤 뭐 여러 그 상징적인 인물, 노예제 때 상징적인 인물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한다 하는 것에 찬성 285, 반대 120, 반대하는 사람 120명 정치인은 모두 공화당이었습니다. 남부연합기 노예를 지지했었던 인물 동상을 치우자 하면 이제 대표적인 그 인물이 연방 그 대법원장이었던 그 로저 타니 연방 대법원장인데 그 대법원장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 뭐 더그 마셜 같은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 동상을 놔야지 지금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상이나 남부연합기를 치워야지 된다 하는 안에 케빈 맥카티 서열 넘버 원이죠. 그리고 이제 스티브 스칼리스 이 사람은 그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이고 뭐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야구 시합하다가 시합 연습하다가 총에 맞았었고 지금 완전히 회복된 넘버 2입니다. 공화당 하원에서 서열 2. 치워야지 된다. 동상 이런 상징물을 하는데 찬성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서열 3위가 뉴욕의 지역구인 연방 하원의원이잖아요.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인데 이 넘버 3위 의원은 치워서는 안 된다. 스테파닉 의원이 리스 체니 의원 넘버 서열 자리에 그 자리에 그 리스 체니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의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올라간 이 서열 3위는 그런 거 치워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으로 보내줬어요.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50명 가운데서 적어도 10명 정도는 찬성을 해야지 이걸 치울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미치 맥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다수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예 안건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인 척 슈머이기 때문에 뭐 노예제, 인종 이런 것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의견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토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가겠죠. 척 슈머가 이 상원의 총대표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사당에 한 12개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의사당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다 치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각 주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주에서 보내는 것을 주에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으로 할 때까지는 대중들이 의사당을 가도 보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보관을 해놓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마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뭐 알칸소에서는 법이 통과가 돼서 조니 캐쉬 다라라라라라라라라 Walk the Line 하는 그 노래 그 부른요. 그리고 찬송가를 가스펠을 저는 조니 캐시처럼 잘 부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컨트리 가수 뭐 컨트리 가수 가운데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도 굉장히 잘 불렀지만 조니 캐시 동상을 보낸다고 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빌리 그레한 목사의 동상 뭐 버지니아는 뭐 로버트 리 장군 동상 내리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있었고요. 잠시 뒤에 경제적인 뉴스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내일 트럼프 재단과 트럼프 사업체와 재정을 맡았던 CFO가
맨하탄 지방법원에 의해서 기소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세금 잘못 따르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회사에다가 하고 한 거죠. 대통령 자체는 전 대통령 자체는 기소하지 않을 예정인가 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체와 CEO가 그 잘못했다고 기소됐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기소되고 하는데 그 사업주가 잘못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전 그 대통령이었다는 것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사업에 타격을 받으면 정치에도 타격을 받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요. 그래서 그 CFO가 법원에 내일 출두를 한다는 것 같죠. 천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실업자가 있습니다. 오픈된 일자리는 900만 개입니다. 그런데 천만 명 가운데서 약 100만 명 정도만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악시오스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파워를 가졌다. 그런데요. 이 파워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서글프네요. 거의 지금 그 구하고 있는 일자리는 거의 100%가 저임금을 받는 그 일자리이거든요. 이 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임금이 많고 그러니까 급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만 급하게 일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45%는 수동적으로 찾고 적극적이 아니라 30%는 곧 찾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곧이라는 게 9월 4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실업수당 주냐고 하지만 실업수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실업수당 받은 것보다 덜 받았다는 거잖아요. 항상 이때쯤 되면 제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같이 고통부담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하면서 본인들은 정말로 의리의리한 대골에서 살고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같이 못 벌면 오케이. 같이 못 보면 콩 한쪽 나눠 먹을 그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 임플로이들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힘만 들고 돈은 못 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작은 돈 못 버는 그런 그 일자리의 사람들 일자리 구할 때 임금도 올려줘야지 되고 또 베네핏도 더 많이 줘야지 되고 그래서 뭐 일 안 하면서도 유틸리티 정도 낼 수 있고 또 지금 팬데믹 기간 때문에 집세도 어떻게 좀 유예받고 하니까 이게 갈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 같은 일자리에 일자리를 잃었고 찾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 뭐 백인이 또 많죠. 저임금 25%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겁나서 안 나간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걸리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심각하게 아프면. 또 백신 그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 난 그래서 못 가 하는 사람이 25%. 그리고 12%가 실업수당 때문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는 아직은 괜찮아. 이것도 실업수당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 그럼 32%. 어린이 차일드 케어 때문에 29%. 그러나 학교가 지금 다 개학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고요. 해서 지금은 임금 인상과 베네핏이 스타트 포인트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구글이 시작을 했는데 클릭하기 전에 속보인 경우에 특히 속보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뉴스는 it looks like 하면서 이 결과들이 곧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키워드로 breaking news 속보를 찾을 때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토픽이 새로운 토픽이면 지금 방금 나온 토픽이면은 믿을 만한 뉴스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는 것을 계속 공지를 한다는 겁니다. 6월 2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달 초에 발표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 싶으면 내려버리는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판정하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동안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또 트위터도 비슷한 시스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했고요. 어쨌든 요즘은 경고 그 팝업 메시지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좀 정리가 된다고도 할까요? 그 뭐 가짜 뉴스 같은 것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인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 이제는 더 이상 페이퍼로는 안 나오죠. 예전에 항상 뭐 대학 랭킹, 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들 랭킹 이런 것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 건강한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25개를 쭉 뽑았는데요. 어떻게 선정 기준을 했냐면은 건강, 또 동등함, 교육, 경제, 주택, 식품과 영양, 환경, 여기 이제 공기도 포함되죠. 공공안전, 커뮤니티의 활기, 이건 이제 커뮤니티의 나이가 얼마나 많은가, 인구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기간산업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더니 로스알라모스 카운티가 뉴멕시코에서 가장 미국에서 건강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특히 로스알라모스는 그 주택하고 건강 부분에서 그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도시들을 이름 정도만 불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네요. 2등이 어디냐면 콜로라도의 더글라스 카운티. 콜로라도가 굉장히 많아요. 산 좋고 물 많고 하는 곳이 역시 그 사람이 살기 건강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5, 6, 7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카운티 이름으로 불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콜로라도가 제일 많고요. 그 밖에 3위는 버지니아의 그 Falls Church City. Falls Church City가 이제 그 가장 건강한 일단 도와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고 시간 나면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4위부터 제가 대강만 이렇게 불러드리자면은요, 4위가 어디냐면은 버지니아네요. 역시 그 로던 카운티, 그 다음에 5, 6, 7위가 콜로라도 이런 형태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